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후기근 농염함으로 성적 매력을 뽐내는 여성들도 많다. 지금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음까지 노출했던 아주 매력적인 중년 여자 배우들을 알아보자. 1969년생인 김혜선은 고등학생 때인 1987년 드라마 푸른 교실로 데뷔했다. 이후 청춘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큰 인기를 얻으며 당시 남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김혜수, 하이라와 함께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하이틴 스타 출신이다. 1993년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보냈고 나이가 들어서는 문영남 작가의 드라마에 주로 출연해 억세고 주책맞은 아줌마로 개성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영화 완벽한 파트너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며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했다. 완벽한 파트너에서 김혜선은 수위 높은 장면을 정말 농염하게 연기해 연상녀가 취향인 남성 팬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줬다. 특히 자신보다 12살 어린 배우 김산호와의 여러 차례 진행된 뜨거운 장면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개봉 전부터 김혜선이 음까지 노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많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완벽한 파트너는 전국 관객은 10만 명도 모으지 못하고 흥행 실패했지만 수많은 남성들을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든 영화다. 작품성을 떠나서 노출 수위와 뜨거운 연기가 매우 볼만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1968년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CF 모델로 활동했던 김설아는 안양예고와 중앙대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 신인 때부터 뛰어난 미모와 육감적인 몸매로 시선을 끌었지만 무명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품은 1990년 김연희의 폭파 사건을 다룬 신상옥 감독의 복귀작인 영화 마음이다. 이 작품에서 김설아는 주연으로 출연해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자신을 이름을 알렸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마유미에 출연하기 전에 윤하영이란 이름으로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특히 1988년에 출연한 영화 유화경에 김설아의 파격적인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유화경을 찾아본 남성 팬들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가 배경인 요화경에서 김설아는 농염한 눈빛과 풍만한 몸매를 마치 자랑하듯 치졸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까지 노출하는 명연기를 보여줬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김설아는 최근 일일 드라마에 출연해 변함없는 연기와 미모를 보여주고 있다. 1973년생으로 안양예고와 단국대에서 연기를 전공한 신은경은 중학생 때이던 1987년 드라마 욕망의 문에 아역으로 출연해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90년대 초중반 젊은 층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마지막 승부와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발랄한 도시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X세대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됐다. 하지만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6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키며 방송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1년간의 자숙기간을 거쳐 199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창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신은경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파격적인 노출 장면을 찍어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연기력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그해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복귀에 성공했다. 이후 액션 멜로드라마 시대물 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불사조처럼 살아남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에는 영화 두 여자의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창보다 더 수위 높은 노출과 뜨거운 장면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심희영과 마치 노출 경쟁을 하듯 스타급 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음모까지 노출하는 연기를 보여줘 남성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큰 박수를 받았다. 1973년생으로 미스 강원 출신인 김서영은 1994년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168cm 큰 키와 시원시원한 외모로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대중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30살이 될 때까지 무명 배우나 다름없던 김서영은 2003년 독보적인 애록의 거장 복만대 감독의 메이저 상업영화 진출작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여자 주인공으로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봉 전부터 맛섹사는 노출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일부 언론이 노공사 이야기까지 언급해 많은 남성 팬들을 자극시켰다. 많은 남성 팬들의 기대대로 김서영과 김성수는 실제 연인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뜨거운 장면을 리얼하게 연기했고 김서영은 자신의 중요 부위까지 노출하며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지켜본 남성 팬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극장 문을 나섰다고 한다. 이후 많은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연기자 활동을 이어간 김서영은 아내의 유혹과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연기파 배우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며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1972년생으로 서울예전을 졸업한 박지아는 1997년 영화 마리아와 여인숙으로 연기자 데뷔했다. 20대 중반부터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 매년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뛰어난 연기력에도 무명 생활이 꽤 길었다. 2007년 공포영화 기담에서 아사코 엄마로 특별 출연해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박지아는 작품을 위해서라면 노출도 마다하지 않는 진짜 배우 중의 배우다. 2013년에는 영화 무기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중요 부위 음까지 보여주는 열연을 펼쳤다. 그러나 무게는 노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포함해 주요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다양한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친 더글로리에 출연해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치가 떨리는 인물을 완벽히 소화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크게 알리며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다. 1972년생인 서정은 1998년 단편영화 눈물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정은 드라마나 상업영화보다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위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영화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일반 대중들보다 영화계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서정은 독특한 분위기와 메소드 연기가 아주 뛰어났던 배우다. 1999년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 박하사탕에서 설경구의 내연녀로 잠깐 출연한 서정은 2000년 김기덕 감독의 섬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수위 높은 노출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줘 대중들에게 얼굴을 크게 알렸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노출을 마다하지 않았던 서정은 노출 장면을 참 많이 찍어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 배우기도 하다. 무명 시절에 영화 두라나 섹스의 주연으로 출연해 중요 부위까지 노출하는 열연을 보여줬지만 이 영화는 너무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영상물 등급위로부터 두 차례나 등급 보류를 받아 개봉이 미뤄지는 아픔을 겪었다. 1998년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두라나 섹스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등급 보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끝에 재편집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02년 관객들을 만났지만 흥행 실패했다. 2005년에는 영화 녹색의자에서 또다시 중요 부위까지 노출하는 프로정신과 남자 주인공인 심지호와 아주 뜨거운 장면을 찍어 수많은 남성들을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2년 작품을 마지막으로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61년생으로 중앙대 연영과를 나온 서갑숙은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뚝배기 내 이른 사랑 장녹수 등 인기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나름 전성기를 보냈다. 1988년에는 배우 노영국과 결혼해 연예계 인꼬부부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997년에 이혼했다. 이혼 후 파격적인 허브집과 성체험 고백서를 출간해 많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서갑숙은 2000년에는 영화 봉자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50을 넘긴 2011년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 핑크에서 부마적 이혼종과 질펀하고 뜨거운 장면을 맺는 등 주요 부위까지 노출하는 노익장을 과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작년에만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아직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